여러분, 제가 유튜브 좀 많이 찍죠. 네. 제 마음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감동으로 많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찍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웨이터의 법칙은 If anyone is nice to you but rude to the waiter, they are not a nice person.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 대해주지만 웨이터에게는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미국의 최고 경영자 및 인사관리의 진리처럼 퍼져 있는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을 소개한 뉴스 투데이, USA 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과 파트너가 되면 결국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 파트너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식당 종업원과 버스 기사들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인 것입니다. 배달원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들이지요. 엑스트라처럼 보였던 이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석이요, 영웅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본다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우습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아주 소박한 일을 하시지만 그분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주 소중한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존대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시 한편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황금찬님의 꽃입니다. 산길을 가다가 이름 모를 꽃한 송이를 만났지. 쉬운 표정으로 물었네. 이름이 뭐니? 꽃은 한참 머뭇거리더니 그냥 꽃이라고 불러주세요. 제 이름이 꽃이니까요. 하고 웃고 있었다. 꽃이. 네. 산길을 가다가 꽃을 만난 노 시인이 이름이 뭐냐고 물었지요. 이름이 있든 없든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는 쉬운 표정으로 꽃도 한참 머뭇거리더니 쉬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냥 꽃이라고 불러주세요. 진달래일 수도, 장미일 수도, 그냥 꽃으로 불러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시인의 물음과 꽃의 대답이 정말 소박합니다. 이 쉽고 편안한 대화를 들으면 넉살 좋게 저절로 웃음이 퍼집니다. 깊이가 있으면서도 쉬운 표정으로 쉬운 말을 하며 가까이 가기 쉬운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좋습니다. 고수들은 말합니다. 참 공부? 깊은 공부를 한 사람은 지적인 허영을 버리게 되어 오히려 글도 쉬워지고 말도 쉬워진다고요. 단편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안톤 체호프는 작가로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17살 소녀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한 번도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진정한 고수는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이고 쉬운 말을 합니다. 너무 높은 산에는 풀한 포기 자라지 못하지요. 성격이 강하고 기운 센 산일수록 생명체가 살기 힘듭니다. 에베레스트 같은 산은 높고 고매한 산이지만 생명이 사는 산은 아닙니다. 생명이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에베레스트 산보다는 생명을 품은 나지막한 뒤통산 같은 산이 좋습니다. 네. 아, 이 대목이 참 좋았어요. 네, 예전에 제가 알던 리더가 계셨는데, 정말 지성의 스트레칭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말하시고, 만연체로 예화를 많이 넣어서 길게 말하시던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분의 책을 읽는 것은 좀 곤욕스러웠고, 그분이 만드신 CD를 듣는 것도 막 2시간씩 막 돌아가니까 참 피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도 고난도의 스트레칭을 해서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하는 건데, 왜 너희들은 지성을 가꾸지 않느냐, 더 고난도의 지식을 탐구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말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그 리더를 대할 때 되게 어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지적인 고수들은 그런 허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쉽게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언어, 서민의 언어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먼 산이지만 저는 지식을 탐구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글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언어는 영원히 쉽고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유튜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